우리 언니야를 보면 되게 열심히 인생을 사신 것 같아. 그냥 진짜 언니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 인생도 겹쳐지면서, 나 홀로의 싸움으로 내 삶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내 자손들을 위해서 사셨다. 근데 이제라도 내 여자의 인생을 살아보겠노라 하는 그 심리가 굉장히 큰데, 그거를 언니가 좀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아, 맞아요. 지금 연애는 하고 있죠? 네, 제가 새로 만나는 남자가 있어서 이 남자랑 저는 결혼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랑 저랑 어떻게 잘 될까 근데 우리 해서. 언니와 옆에 있는 남자분을 느끼자면, 그 남자도 언니를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다? 솔직히 보면. 그래서 언니한테 모든 걸다 쏟아 부을 정도로 사랑은 하되, 언니랑 이 남자분이랑 보면 성향이 달라. 맞아요. 표현 방식이 너무 많이 달라. 네. 우리 언니가 솔직히 이 남자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그쵸. 너무 열심히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사셨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을 뿐더러 없다라고 해서 언니가 못 사는 사람도 아니야. 언니가 뭐 따지고 보면 되게 젊은 나이에 맞아요. 아이들 다 키워놓고 지금 40대 중반에 네네요. 진짜 잘 사신 건데, 이 남자는 희한하게 언니 앞에 보면 돈밖에 안 보여.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다야.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원하는데 이분은 저한테 물질적으로만 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보통 보면 다른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언니 나이 때 아이들 키우면서 혼자 살았으니까 물질적인 뭔가 부족한 부분이 당 맞긴 하잖아. 사실 더 부여해 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 남자는 남자 생각에 언니한테 보여지는 모습에 이게 충족이 되면은 사랑을 느끼겠지라고 하는 감정이 되게 큰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야는 그게 아니야. 정말 진짜 언니는 순수해. 20대 너무 이른 나이 혼자 됐기 때문에 진짜 나를 사랑해 줘. 맞아요. 스킨십도 해주고 이쁘다고 해주고 안아주고 내말 이렇게 들어주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런 건데, 희한하게 그 남자를 느끼면 다 돈이네. 선물 공세, 맞아요. 아니면 용돈, 너 일하지 마 이런 거. 그런 것도 물론 좋은데 저는 이제 따뜻한 말 한마디랑 손이라도 잡아주고 이런 거를 맞아, 맞아. 원하는데 좀 나이 차이도 좀 있다 보니까 그 나이대에는 그렇게밖에 할수 없지 않나 또 생각은 들지만 저는 또제 입장도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여자들만 만났나 보지. 그 분이, 그 궁금하네. 그러니까 저분도 제가를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가 봐요. 너무 그런 분들만 만나서. 근데 오히려 반대인 여자를 만나니까 이분이 불안한 거야. 얘는 뭐지? 왜냐면 언니가 선물 갖다 준다고 해서 막, 다른 여자처럼 이런 맞아요. 떨떠름한 표정 받거든. 왜? 선물 하나 던져주고 무슨 이러고 가만히 있어. 맞아요. 말도 안 하고. 근데 그 남자는 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여자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선물을 선물하는데, 언니는 정작 아네 이러고선 말아버리는 거야. 얘가 이게 싫은가 부족한가 이렇게 느끼면서 서로 그런 거 있잖아. 언니 왜 내가 가져야 되는데 못 가졌을 때더 들어오는, 남자가 있거든? 여자도 나도 그렇지만 딱그 스타일이야. 내가 불안한 거야. 도망갈까? 이게 부족한가? 그러니까, 근데 언니가 한번 시도도 안 해보신 것 같아. 말씀을 안 하셨나 봐. 제가 왜냐면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 더워.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이래서 얘기를 그러니까 언니도 돈 많은 것 때문에 보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언니네가 진짜 딱 5회밖에 좋은 딱그 상황. 맞아요. 언니 어리지? 그리고 애기들 혼자 키우면서 어쨌든 힘들게 사는 그런 이미지지. 이 남자는 돈만 네, 참. 나이 있지. 그러면 누구가 됐건 간에, 아, 돈 보고 만났구나라고 생각이 들 건데, 그치. 그게 아니라 나는 언니가 저분의 좀 든든함이, 맞아요. 나를 또 이해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랑해주지 않을까, 그런 거에 만난 거네. 언니 주는 사람도 언니가 부러워하지 않아요? 다 부러워해요. 너는 도대체 뭐 얼마나 더 가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쵸. 보게 겨워. 맞아요. 명품백에 막말로. 막 사다 주니까. 막말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언니가
저 남자분이 돈을 지금 실질적으로 벌지를 못하더라도 사랑만 해주면 언니 열심히 일을 해서 했어? 나는 그게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어라고 하는 그게 있거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진짜 언니 오해하기 딱 좋을 그거야. 네, 그래. 근데 내가 봤을 쓸 적에는 때는 솔직히 터놓고 얘기했는데도 이 남자분이 그거를 모르겠다. 이렇게 언니 성격대로라고 못 맞춰준다. 하면 언니가 스스로 그 남들 시선에 포기할 것 같아. 아, 제가요? 무슨 말인지 알지? 왜? 말을 해가지고 이제 남자친구분이 너가 그런 걸 원했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밀당하듯이 본인 스스로 맞춰서 이렇게 막 주면 결혼까지 갈수 있겠으나 태생이 그런 걸 해보지 못한 분이야. 태생이. 제가 노력을 해도 그러면 그거는 바뀔 그래서 수가 응응 이분을 정말 머리로 감정으로 이해시키지 않는 한, 그래서 달라지게 하지 않는 한, 자기는 그게 사랑 방식인 거야. 언니는 그게 충족이 안 되고, 오히려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 맞아요. 제가 뭐가 아쉽고 지금 제가 나이도 훨씬 어리고 그렇고 한데 저렇게밖에 안 할까 해서 좀 속상도 하고 그리고 그래요. 언니가 주변에서 그렇게 보는 시선과 말이 말들이 이제는 짜증이 날 시작했어. 맞아요. 이제 나 그러려고 만난 거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럴까? 그렇게 막 그리고 언니가 오죽이 예뻐 지금? 그러니까 더 그렇게 보이지. 그래서 이제 근데 저분도 쉽사리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먹지는 못했거든 사실. 지금은? 결혼 얘기는 안 하시죠? 네, 결혼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도 한 1, 2년 정도 지금 나고 이런 만나고 상황이면 결혼 얘기도 오갈 수도 있는 그쵸.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저분은 오히려 오해하고 있다니까 언니. 선물 공세를 하는데 언니가 떨떠름해하니까 이거보다 더 원하나? 다른 거 원하나? 부족한가? 아이고. 아니면 다른 남자 있나? 혹은 내 물질적인 것만 바라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 그래서 언니가 한 번은 터놓고 얘기를 하셔야 돼. 그래야 이 분도 언니한테서 진짜 심각성을 느끼고 뭔가를 바뀔지 다른 생각을 먹을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를 사랑하는 거는 맞죠? 맞아요. 맞으니까 아낌없이 주는데 정작 받는 언니는 난이 사랑이 아닌데 하면서 떨떠름해하니까 저 남자는 이제 뭐가 부족한가 처음에는 막 해주다가 이제는 이거 아니야. 더 바라나? 나 물질적으로만 바라나? 이렇게 남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커요. 그래서 2024년에는 언니네가 이런 문제로 서로 간의 마음을 전달을 안 하면 싸워서 이별수 분명히 있어요. 아, 진짜. 근데 그거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저 남자만 보면 듬직해서 그렇잖아. 맞아요. 든든하고 솔직히 아빠 같고 막 뭔가 내 옆에서 다 그냥 옆에서 다 해줄 것 같고 지켜줄 것 뭐 같고 이런데 정작 마음에 사랑해 뭐 예쁘다 이런 말을 안 하세요. 맞아요. 그게 아쉬워. 그러니까 한번 놀러 가서 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좀 진지하게 해보고 보세요. 선물? 내가 여자로서 선물 왜안 좋아해? 근데 내가 이 선물을 받자고 만나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나는 가정을 다시 꾸려서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 게 정말 꿈이었어. 맞아요. 해줄 수 있어서 있는 것 같아서 만나는 건데, 오해할까 말을. 그리는 거다. 아,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잘 풀릴 것 같아. 아, 저 진짜 걱정했거든. 저를 안 좋아하는 줄 아니야. 알고. 표현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표현인 거야. 왜 다른 여자들은 그렇게 해주면 다 해볼 줄 꿈꾸고 그러니까요. 이랬는데 그러니까. 언니는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분 당연하죠.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족한가 싶어서 더 해주고 더큰걸 해주고 싶었는데 싶었는데. 점점 언니는 그게 부담스러운 거야. 너무 힘들겠네. 헤어져도 나중에 찝찝하고. 맞아요. 무슨 말인데? 진짜. 그러니까 나는 그 계획을 얘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 물어보고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안 사랑하는 건 아니니까 언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언니가 뭔가를 말을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한번 풀이해 보세요. 결혼도 할수 있겠죠. 그럼 잘 되면. 그런 게 오해가 풀리고 그게 서로 합의점을 찾다 보면 할수 있죠. 네.
왜냐면 저분 남자분은 이제 더 이상의 인연줄이 없고. 아, 진짜요? 네. 보자면. 제가 마지막에 되겠네요. 그래서 거의 위기도 본인 스스로 좀 느낄 거야. 아. 그래서 자기 땅에 더 잘하려고 막 그렇게 해주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들한테 많이 대인 것처럼 보여. 아, 나이 좀 워낙 있으시니까. 그쵸? 이제 여자가 여래도 오래 혼자 있었죠 저분도? 그렇죠 그렇죠. 왜 혼자 있었겠어? 이유가 있겠지. 그렇죠. 언니 잘 한번 해보세요. 네, 항상. 네. 네.